야, 오비키. 어, 박수잉. 어, 그래. 집에 있었네? 뭐야? 무슨 일인데? 오늘은 또 뭔데? 뭔데? 야, 이거 봐. 멋지지? 그게 뭐야? 엄청 예쁘다. 레고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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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너가 맞춘 거야? 당연하지. 어제 이거 갖고 노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여기에 내 예쁜 사진을 꽂으면 완전 꿀이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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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재밌다. 이거 꾸미기도 된다? 아, 야, 너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 집 온 거냐? 당연하지. 너가 부러워해야 재밌지? 참네.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꾸미는 건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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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있는 레고 조각들 있잖아? 색깔 너무 예쁘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꾸미는 거야. 붙이면서. 오, 그렇게? 대박. 부럽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연필도 꽂는 연필꽂이.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꽂아서 색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아무 때나 꺼내서 먹으면 완전 꿀이야. 와! 아!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짠! 너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어? 거의 똑같네? 이번에 삼촌이 새로 나온 거라고 사주셨는데 조각들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데 남은 부분 또 꾸며야지? 뭐야, 오비키도 있잖아? 내게 더 이뻐, 내건 로켓이야. 어? 뭐야, 민트색 어딨어? 다 써서 없잖아? 여기 하나 꾸며야 되는데? 뭐 민트색? 나 많이 있어, 여기 가져가서 써라. 그렇다면 하나 가져간다? 어, 딱 맞잖아? 여기 다리는 다시 꽂아주고 완성! 꾸미니까 엄청 예쁘다. 키키키키 오비키 꾹 누르고 동그라미를 만들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거 민트색으로 네모 포인트 주면 돼지요 뿅! 오! 꾸미기 완성! 내 거에는 이렇게 연필이랑 매직도 꽂고 그리고 이 위에는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걸 수 있어. 남의 강낭콩 장난감도 여기다 놓기. 재밌잖아? 키키키키오비키. 어, 진짜 최고야. 뭐야, 마스킹 테이프도 걸 수 있고 엄청 좋잖아? 다시 다 빼고 그 다음에 아, 짜증나. 집에서 꼭 어, 뭐야, 너가 만든 거 완전 별로야. 왜 그래,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왜 그러냐고. 다 부셔버릴 거야? 아, 뭐야, 박세인, 진짜. 내 거 다 부시고, 완전 사라지고, 진짜 나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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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천국이잖아! 기분이 산뜻하고 너무 좋아! 어? 뭐지? 천국 랜덤 박스? 오, 천국 랜덤 박스야! 어?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선물이야. 뜯어보렴. 엄청난 신상이 들어있지? 엄청난 신상? 어, 궁금해! 뭐가 들었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대박! 귀엽잖아! 1번, 2번, 3번! 우와, 궁금해! 뭐가 들었지? 포장부터 다르다! 너무 예뻐! 뭔지 모르겠어! 한번 열어볼까? 1번부터? 1번에 뭐가 나올까? 오, 두구두구두구! 오! 이거 뭐야? 레고 사람이잖아! 우와, 엄청 귀엽다! 우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 색깔도 너무 귀엽고! 서랍을 열어보렴. 오, 진짜 서랍이 열려요? 안 열리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오, 신기해. 우와, 열리잖아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실용적이잖아. 여기에 머리핀이랑 지우개 넣어도 되겠다. 우와, 귀여워. 그래도 되겠지?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의 순서를 맞춰서 그 위에 꾸며보렴. 오, 이거 퀴즈예요? 한번 맞춰볼까? 오, 이 글자들을 여기다 붙이면 되지? OMV. 어? 딱 알겠다! 정답은 오마이비키! 이 위에다 꾸며봐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마이비키 VIKKY 완성! 오마이비키를 쓰고 서랍장이 완성됐어!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귀여워 미키. 다음 선물도 뜯어봐. 다음 선물도? 너무 좋지요. 뭐가 들었지? 어 진짜 모르겠어. 우와. 궁금해. 우와 뭐지? 어, 우와 오 액자랑 이거 팔찌인가봐. 너무 귀여워. 오 또 뭐 있어. 오 여기에다가 이거 꽂는 건가봐. 한번 꽂아볼까? 어 이렇게 분리해서 오 여기까지 분리해서 레고랑 오마이비키 콜라보 짠. 우와 다음에 다시 합체. 와 예쁘다. 벽에다 걸어놔야지. 와 이 팔찌도 너무 귀여워. 레고 팔찌 자기가 마음대로 디자인 정할 수 있는 건가 봐. 빼가지고 한번 차볼까요? 와 이 팔찌도 너무 예쁘다. 레고 액자도 집에 걸어놔야지. 뭐야 또 지옥이잖아. 맨날 지옥이야. 어? 이건 랜덤 박스? 지옥 랜덤 박스잖아. 그래도 선물이니까 다행이야. 뭐가 들었지? 뜯어봐야지. 어, 뭐가 들었어? 어, 포장지 예쁘잖아. 1번 2번 1번부터 뜯어봐야지. 뭐가 들었어? 어, 이건 뭐야? 레고 책대잖아. 어? 레고 신제품이 나왔나 보네. 뭐야 부럽잖아.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어. 보기만 하고 실물은 안 주고 그림의 떡이잖아. 으악 역시 지옥이야. 다음 2번을 뜯어봐야지. 다음 2번은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잖아. 어? 뭐야? 강아지잖아. 어머 이게 뭐야? 화난 강아지야. 무서워. 나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단 말이야.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 마지막 선물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어 궁금해. 뭐지? 어 뭐야? 오 레고 선인장 연필꽂이?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아 팔 붙이는 건가 봐. 오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 빵 우와 여기다 이렇게 매직이랑 이렇게 펜 같은 거 넣고. 어 여기 또 뭐야? 뭐가 또 있잖아. 우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는 건가 봐. 우와 집 가서 예쁘게 책상 꾸며야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고 감사합니다. 천국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천국 랜덤박스 받기 대성공. 다녀왔습니다. 와와 이제 레고로 예쁘게 방을 꾸며볼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주셔서 이거 너무 귀엽지? 여기에 사진을 예쁘게 꽂으면 사진꽂이 완성! 이건 강아지고 여기서 놔야지. 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엄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래도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강아지. 이것도 사진꽂이다? 강아지는 여기에 선인장 연필꽂이에 연필도 꽂고. 오 너무 예쁘잖아. 여기에 레고 사진을 걸어주면 와 귀여워. 사람 열어서 반지 넣어주고. 오 딱이다. 반지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는 팔찌 넣어주고. 오 딱이다. 오 좋아. 이따 넣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다가도 꽂아놓으면 완성. 오 내 책상 너무 예쁘다. 공부할 맛 나겠는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레고로 책상 꾸미기 대성공! 오 윤아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마이비키 언니 아름. 와우 어떤 걸까? 뜯어보겠습니다. 아름 얼음. 오 와 진짜 잘 그렸다. 오 와우. 우와 이거 엔딩 크레딧이랑 똑같이 그렸고 이것도 예전에 엔딩 크레딧이랑 똑같이 그렸네. 우와 좋아요 멋지다. 아 편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저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 오마이비키 언니에게. 오마이비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름이에요. 아름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오마이비키가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오마이비키를 그렸어요.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요? 나중에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스텔라 언니, 백설아 언니, 오비키 언니 말랑이 몇 개 있어요?
팝잇도 몇 개 있어요? 말랑이는 셀 수 없이 많고 팝잇도 진짜 많아요. 근데 많이 터졌어요 저기에. 박세인 언니랑 백설아 언니 피아노 대결하는 거 재밌어요. 어, 박세인이랑 백설아 또 피아노 대결 한번 해야겠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윤아름 오키님 팬아트랑 편지